실적 호전과 주주 환원 등의 기대감 속에 외국인과 기관은 은행주를 연초 이후 7천억 원어치 넘게 순매수하며 주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전날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KB금융, 신한지주 등 4대 금융지주 주식을 총 7,340억 원어치 순매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금융 지주별로 보면 신한지주의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액이 2,29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도 2천억 원대를 넘어섰습니다.